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2021년에 실시된 고2 6월, 9월, 11월 화학원 모의고사 1단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제를 다운받지 않으신 분은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문제 받아가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준 물질 기억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인류 최초의 합성 섬유 기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 골라주면 돼요? 나일론 골라주면 되겠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메탄올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A하고 B, 이산화탄소랑 물의 개수를 찾는 문제인데요. 탄소와 물의 완전 연소 반응식에서는 탄소, 수소, 산소순으로 개수를 맞춰주면 개수를 쉽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반응물에 탄소 두개 있죠? 그럼 이산화탄소 앞에 개수가 몇이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돼요. 반응물의 수소 분자당 4개 있으니까 총 8개 있죠. 그럼물 앞에 개수가 4가 들어가야 수소가 8개가 되겠네요. A, E, B, 4 더하면 6 나오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은 플라스 용기에 들어있는 손소독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 기역. 기억은 살균 작용을 한다. 에탄올은 살균 소독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 맞네요. 니은. 니은은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플라스틱 대량생산 가능합니다. 디귿, 기역과 니은은 모두 탄소화물이다 합 라고 했는데요. 에탄올의 화학식에 탄소 들어있고요. 플라스틱은 고분자 화합물에 해당하는데요. 고분자 화합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용기에서 A2와 B2가 반응하여 X를 생성할 때 반응 전과 후 용기에 존재하는 물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응 후 X는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응 전, 반응 후 그림을 비교하니까요. A2개가 없어졌죠. A2는 반응에 모두 참여했고요. B2는 3개가 있었는데 2개가 남아있습니다. 즉, A2 2개와 B2 1개가 반응하는 상황일 거고요. 이 반응의 결과로 X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응 후에 X의 모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X의 화학식이 뭔지, X 앞에 개수가 뭔지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단, 반응물을 보면, A 4개랑 B 2개가 반응하는 거 보이죠? A랑 B가 2대1로 결합된 물질이 만들어질 거라는 건알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를 구성하는 원자수 비죠 방금 말했죠? 2대1에 B를 만족하게 될 거예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크림은 물질 가와 나의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모형 보면 바로 누군지 보이죠? 가는 메테인이고요. 나는 아세트산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는 연료로 사용된다. 메테인은 CNG, LNG의 주성분이죠. 연료로 사용됩니다. 니은. 나 수용액은 산성이다. 아세트산 수용액 산성 맞습니다. 디귿. 탄소수분의 수소원자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그랬는데요. 탄소수분의 수소수 하면 가는 4가 나오고요. 나는 탄소수분에 수소수하면 2가 나오네요. 가가 나보다 큰거 맞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네요. 9번입니다. 표는기체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분자식 나와있고요. 분자 한 개의 질량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 나와있는 한 개의 질량은 분자량이 아니에요. 앞선 영상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개의 질량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쓸줄 알아야 됩니다. 전환 과정을 보면요. 애초에 우리한테 알려준 게 개수고 물어보는 게 질량이에요. 즉 우리는 개수를 질량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항상 가운데 다리로 뭘 이용하자? 뭐를 이용하자? 개수를 뭘로 바꿀 때에는 일몰의 개수로 나누죠. 즉 NA로 나누는 계산이 들어갔을 거고 뭐을 질량으로 바꿀 때에는 일몰의 질량, 화학식량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즉한 개의 질량은 NA분의 화학식량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억 보기를 보면 가의 분자량을 물어보잖아요. 즉, m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떤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한 개의 질량에다가 뭘 곱해주면 될 것이다?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될 것이다. 이거 진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완자에서도 이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정말 자주 나오는 보기니까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억 가의 분자량은 7w 곱하기 na. 방금 여기 선생님이 쓴 거랑 똑같은 계산이 들어갔죠.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원자량 비를 물어봤는데요. 여기에 써져 있는 한 개당 질량비가 7대 11이잖아요. 그럼 얘네 둘의 분자량 비 또한 7대 11을 만족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있 7하고 11을 분자량으로 잡고 얘네들의 원자량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나로 넘어갈 때 b 하나 늘었죠. 그때 분자량이 4 늘었으니까요. B의 원자량은 4가 될 거고요. A랑 B 합쳐서 7이 나와야 되니까요. A는 3의 원자량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럼 원자량 B, A하고 B는 3대4 만족하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물어봤는데요. 이 보기도 정말 많이 나오죠? 1g을 원자수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질량을 개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1몰의 질량으로 나누고 일몰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화학식량분의 NA라는 계산이 들어갈 건데요. 애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분자죠. 그럼 이 식으로 계산해서 구한 물질의 수는 분자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예요? 원자수잖아요. 그럼 이거를 원자수로 바꾸기 위해선 뭘 해줘야 돼요?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우리가 구할 건 실제 값이 아니에요. 가랑 나의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제 값이 아닌 비를 구하도록 할게요. 비를 구할 때에는 어떤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나요?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계산, 1몰의 부피를 곱하거나 나누는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식에서 n의 양이 빠지니까요. 1g에 들어 있는 전체 원자 수비는 화학식량 분의 분자당 원자 수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부터 한번 구해 볼까요? 화학식량 7, 분자당 원자수 2니까요, 7분의 2. 나는 화학식량 11에 분자당 원자수 3이니까요, 11분의 3. 이렇게 X자로 곱해서 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대 21의 비를 만족한다는 걸알수 있죠? 그럼 전체 원자수는 가가나보다 크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그림은 용액의 몰롱도에 대한 원격 수업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 용액은 1몰 농도 NaCl 250ml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0.5몰 농도 NaCl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발표해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0.5몰 농도 NaCl 즉 농도를 절반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학생 A: 1몰 농도 NaCl 125ml를 취해서 비커에 옮겨 담으면 돼요. 학생 A는 단순히 용액의 일부를 옮겨 담기만 했습니다. 농도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전히 1몰농도 NaCl에 해당할 거예요. 학생 B, 1몰농도 NaCl 250ml에다가 물을 넣어서 500ml로 만들면 돼요. 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질에 첨가 없이 부피가 두배가 됐죠. 몰농도가 절반이 될 거니까요. 0.5몰농도의 용액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학생 C, 1몰농도 NaCl 25ml를 취한 후 비커에 옮겨 담고 물 50ml를 넣는다고 했는데요. 이러면 안 되죠. 물 25를 넣어서 부피를 50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물 50ml를 넣게 되면 부피가 75로 3배가 되기 때문에 몰농도는 3분의 1몰농도가 되게 돼요. 몰바른 대답을 한 학생은 학생 B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13번입니다. 그림은 용기 가와나에 기체가 각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기체의 온도 압력은 20도C 1기압이며 기체 의 일몰의 부피는 2 4터라고 합니다. 가를 보면 부피가 12리터죠. 몇몰 있는 거예요? 2분의 1몰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부피가 6리터죠. 몇몰 있는 거예요? 4분의 1몰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각 기체의 분자량 한번 구해볼까요? 2분의 1몰이 17g이네요. 그럼 1몰의 질량은 몇 나와야 돼요? 34가 나와야 돼요. 4분의 1몰의 질량이 16g이죠. 그럼 1몰의 질량은 몇이 나와야 돼요? 64가 나와야 돼요. 여기도 볼게요. 수소의 원자량이 1이에요. 그럼 34 중에... 이를 수소가 차지하고 있겠죠. 그럼 A의 원자량은 몇이 나올 것이다? 32가 나올 것이다. 써주고요. 32를 대입해 보면 B 두 개의 분자량이 64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B의 원자량은 16이 되겠습니다. 나와 있는 보기를 보니까요, 가에 들어 있는 A 원자 수분에 나에 들어 있는 B 원자 수 이걸 먼저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가랑 나의 부피비가 몇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그럼 들어 있는 분자수의 비도 2대 1일 거니까요.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서 분수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랑 나의 몰수비가 2대1이니까요. 요렇게 써주고, 가에 들어있는 A 원자수, 가의 분자당 A 원자수는 1이니까요. 그대로 1. 나에 들어있는 B 원자수, 나의 분자당 B 원자수는 2니까요. 요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 뒤에다가 A의 원자량분에 B의 원자량을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A의 원자량과 B의 원자량 B가 2대1이죠. 그럼 2대1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은 용액의 농도와 관련된 실험이다. X의 화학식량은 60이다. 가, 3% X 수용액 200g을 준비한다. 나, 가의 수용액에다가 X 고체를 9g 넣어서 모두 녹인다. 다, 500ml 기억에다가 나에서 만든 수용액을 모두 넣은 후 표지선까지 물을 넣고 섞어 A 물농도 X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때 사용해야 되는 실험기구의 이름은 당연히 뭐예요?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용액을 물기거나 최종 용액의 부피를 특정한 값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항상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기억. 부피 플라스크는 기억으로 적절하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 가의 수용액에 녹아 있는 x의 질량은 3g이다라고 했는데요 3%면 100g당 3g입니다. 근데 용액의 양이 200g이죠? 그럼 용질은 6g이 녹아 있는 상황일 거예요. 디귿.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용액의 몰농도를 물어봤는데요. 다에서 용질이 6g 들어 있었고요. 나에서 용질 9g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럼 다 수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은 15g이 될 건데, x의 화학식량이 60이라고 했으니까요. 15g은 4분의 1몰에 해당하겠죠. 500ml에 4분의 1몰이 들어있어요. 그럼 1 l 에는 2분의 1몰이 들어있겠죠. 용액의 몰농도는 1 l 기준이므로 몰농도는 2분의 1 0.5가 나올 겁니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15번입니다. 그림은 T도시 1기압에서 세 가지 물질을 각각 1몰씩 전시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1몰 전시회를 열었네요. 저라면 절대 안갈것 같긴 합니다. 가 물이 1몰만큼 있어요. H2 o 화학식량 몇이죠? 18입니다. 그럼 물 1몰이 있다면 질량은 1 8 g 이 되겠네요. 나 구리 1몰이 있다고 했는데요. 구리 화학식량이 63.5죠? 그러면 구리 1몰의 질량은 똑같이 63.5가 나올 거예요. 다 O2 24리터가 있습니다. 현재 T도시 일기압에서는 기체 1몰의 부피가 24리터로 나와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X는 18이다. 맞죠? 니은. 산소 원자수는 가와 다가 같다라고 했는데요. 가와 다, 둘다 1몰씩 있는 상황이에요. 가는 분자당 산소 원자수가 1개고 다는 분자당 산소 원자수가 2개죠. 그럼 산소 원자는 가에서 1몰, 다에서 2몰 있을 거예요.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다의 질량분의 나의 질량이 이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산소의 분자량이 32죠 그러면 다의 질량은 32 나의 질량은 63.5 32분의 64가 2잖아요 64보다 분자가 작기 때문에 이보다 작은 값이 만들어질 겁니다 정답 1번이 되겠네요 16번입니다 그림은 실린더에 탄화수소와 산소기체를 놓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 실린더에 존재하는 기체를 나타낸 것이다 반응물과 생성물은 모두 기체라고 합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보니까요. 부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반응 전 물질의 몰이 1대 4로 존재했는데요. 생성된 물질을 보니까 반응물이 남아 있지 않아요. 즉 탄화수소하고 산소는 1대 4의 몰비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탄화수소가 완전 연소하게 되면 산소랑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결과로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탄화수소랑 산소는 1대 4의 물비로 반응해야 되니까요. 개수를 1, 4로 써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탄소수가 m개, 수소수가 n개니까요. 이산화탄소 앞에 개수는 m, H2O 앞에 개수는 2분의 n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족해야 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m하고 2분의 n의 합은 5가 나와야 돼요. 왜? 반응 전후에 부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반응물의 개수의 압과 생성물의 개수의 압이 똑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산소원자가 총몇 개가 나와요? 8개가 나오죠. 그럼 생성물 쪽에 나오는 산소원자도 8개가 나와야 됩니다. 즉,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산소원자 2m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산소원자 2분의 n을 더한 게 몇이 나와야 된다? 8이 나와야 된다. 바로 보이죠? m이 1 늘었을 때 숫자 값이 3이 커졌네요. 그러면 m은 3이 될 거고요. 앞하고 뒤를 더해서 개수의 합이 5가 나와야 된다그랬잖아요 그럼 2분의 n이 2가 나오면 되니까요. m은 3, n은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놓고 기억부터 봐주도록 할게요. m 플러스 n은 8이라고 했는데요. m하고 n을 더하면 7이 나옵니다.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a와 b는 3대 2다라고 했는데요.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비 몇대 몇이에요? 3대 2입니다. 니은은 맞네요. 디귿, 반응 후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질량은 168g이다 라고 했는데요. 반인물의 질량을 구해줘도 되고 생성물의 질량을 구해줘도 됩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산화탄소랑 물의 분자량을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 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량 44짜리 이산화탄소가 3몰 있고요. 분자량 18짜리 물이 2몰 있습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132g, 수증기는 36g이 나올 거니까요. 더하면 168g이 나오네요. 디귿 맞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17번입니다. 그림은 X부터 Z 수용액에 대한 자료이다. 세 가지 수용액의 부피는 각각 1리터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X를 보면 몰농도가0.1몰농도 Y는 0.3몰농도 Z는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때 용질의 질량이 나와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용액의 부피가 1리터잖아요. 그럼 여기에 나와있는 몰농도가 용질의 몰수랑 동일한 값을 갖게 됩니다. 왜? 몰농도는 1 l 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나타내니까요. 그러면 x랑 y의 화학식량을 바로 구해줄 수 있겠죠. 0.1몰이 4 g 이에요 그럼 x의 화학식량은 40이 나올 거고요. y를 보면 0.3몰의 질량이 1 8 g 이잖아요 0.3몰을 1몰로 바꾸려면 3분의 10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화학식량은 18에 3분의 10이 곱해진 60이 되겠습니다. x의 화학식량이 40 y의 화학식량이 60이라는 걸 구했는데 Z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실제 값이 나와있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이는 숫자 값을 대충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Z의 몰롱도를 보면 0.1, 0.3 가운데에 있는 게 보이죠. 대충 얘 몰롱도 0.2일 거야. Z의 용질의 질량을 보면 어 18보다 큰 쪽에 있네. 아뭐 대략적으로 40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0.2몰의 질량이 40이 나오죠. 밀1몰의 질량은 5 배, 200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Z의 화학식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Z가 가질 수 있는 화학식량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보여드릴게요. Z의 몰농도는 0.1부터 0.3 사이의 값으로 정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Z의 몰농도가 0.1몰농도일 때, 0.3몰농도일 때 화학식량 값을 대략적으로 구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하지 못하는 까닭은 용질의 질량 또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Z 용질의 질량은 18 보다는 큰 값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질량은 18 보다 큽니다 이렇게 써 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부피가 1리터라고 했으니까 써져 있는 몰롱도가 용질의 몰수가 됩니다 0.1몰의 질량이 18 보다 크죠 그럼 화학식량도 18 보다 커질 거고요 0.3몰의 질량이 18 보다 크죠 그럼 여기에다가 3분의 10을 곱하면 60보다 큰 값으로 정의가 될 겁니다. 즉, 항상 Z의 화학신양은 60보다 큰 범위 안에서만 정의가 돼요. 그러면 무조건 Y보다 화학신양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푸는 건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했던 첫 번째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신양 큰 순서대로 써주면요. Z, Y, X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그림은 t도시에서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의 기체가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단위부피당 전체 원자수는 영역 1에서와 영역 2에서가 같다고 합니다. 일단,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용기를 실린더라고 하고요. 용기에 있는 벽을 피스톤이라고 합니다. 피스톤은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벽은 움직일 수 있는 벽입니다. 왼쪽 기체의 압력과 오른쪽 기체의 압력이 다를 때 피스톤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 기체의 압력이 오른쪽 기체의 압력보다 크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강해지므로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피스톤이 왼쪽으로 밀리게 되겠죠. 현재는 피스톤이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왼쪽과 오른쪽의 압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는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됩니다. 부피가 같으면 분자수가 같다. 부피비가 분자수비랑 같다. 이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여기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 바로 단위부피당 전체 원자수라는 이 말에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시켜 줘야 됩니다 보통 문제에서 단위부피 단위실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같은 부피당 또는 1리터당을 의미합니다 단위부피당 전체 원자수는 같은 부피당 전체 원자수 또는 1리터당 전체 원자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하면 부피가 똑같다 그럼 용기 속에 있는 기체 분자 수가 같아야 됩니다. 즉 같은 부피당 전체 원자 수는 같은 개수당 전체 원자 수에 해당하고요. 이때 개수를 한 개로 가정한다면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 수의 의미는 분자 한 개당 전체 원자 수랑 의미가 똑같아지게 됩니다. 근데 분자 한 개당 전체 원자 수 뭔가 표현이 이상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바꾸면, 분자 한개당 전체 원자수는 분자당 원자수에 해당합니다. 즉, 이 문제에서 말하는 단위부피당 전체 원자수는 결과적으로 분자당 원자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역을 볼까요? 메테인이 있습니다. 분자당 원자수가 몇이에요? 5예요. 영역 2에는 기체 두개가 혼합되어 있잖아요. 혼합된 기체에 평균 분자당 원자수가 5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위쪽에 있는 기체는 분자당 원자수가 4죠. 아래쪽에 있는 기체는 분자당 원자수가 6이에요. 이두 개의 분자당 원자수를 평균됐더니 5가 나오기 위해서는 두 개의 기체가 1대 1로 혼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두 기체의 몰수가 같다는 거죠. C2H2 분자량 몇이에요? 26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13g은 2분의 1몰에 해당할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요 xg도 2분의 1몰에 해당해야 되겠죠? C2H4 분자량 몇인가요? 탄수 쪽에서 24, 수소 쪽에서 4니까 28이 나오죠. 그럼 2분의 1 모래 질량은 몇 그램이 된다? 14그램이 된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쉽게 풀기 위해서는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의 의미를 분자당 원자수를 해석하셔야 되고요. 왼쪽에서 분자당 원자수가 5개, 오른쪽에서는 평균값이 5개. 근데 4개짜리하고 6개짜리가 섞여 있을 때 5개가 나오려면 1대 1의 몰비로 존재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연결 지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개수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그림은 A w그램이 들어 있는 실린더에 B를 넣어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넣어 준 B의 질량에 따른 C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비는 3대 4대 5라고 합니다 B를 넣으면서 반응을 진행시키고 있었는데 그래프가 꺾였죠 즉더 이상 C가 생성되지 못하는 지점이 보이죠 나가 반응의 완결점이 되겠습니다 가, 나, 다 지점의 부피비가 3대 4대 5라고 했으니까요 이거를 실제 부피로 사용하겠습니다 가는 3리터, 나는 4리터, 다는 5리터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B를 4에서 6으로 넘어갈 때 2g 넣어줬죠 이때 넣어주는 비는 반응에 참여해야하네요 안해요. 안 해요. 반응이 끝났기 때문에 단순히 첨가되면서 전체 용기의 부피를 늘릴 겁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비 2g의 부피가 1리터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럼 또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냐. 초기 전부터 완결점까지 들어간 비의 질량이 몇 그램이에요? 4g이죠. 비 2g당 1리터에요. 그럼 완결점까지 들어간 비의 부피는 몇 리터일 것이다? 2리터일 것이다. 여기까지 B2리터가 첨가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에서의 최종 부피가 4리터로 나오죠 B2리터가 모두 반응하면 C4리터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B와 C의 개수의 비가 1대 2라는 것도 알수 있겠네요 이걸 가지고 A의 개수도 찾아줄 수가 있거든요 초기 지점에서 가 지점으로, 가 지점에서 나 지점으로 넘어갈 때에는 아직 완결점에 도달하기 전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부피의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B를 첨가할 때 나타나는 부피 변화량이 같다는 거예요. 가에서 나로 넘어갈 때 B 2g 첨가했더니 부피 1리터 늘었죠. 그럼 여기에서도 B 2g 첨가하면서 부피가 1리터 늘었다는 뜻입니다. 즉, 초기 지점의 부피는 몇 리터였다? 2리터였다. 즉, 처음에 있었던 A가 몇 리터였다? 2리터. A 2리터에다가 B 2리터를 넣었더니 반응이 완결되고 C가 몇 리터 만들어졌어요? 4리터 만들어졌죠. 반응 몰비가 1대1대2네요. A1, B1, C2라는 사실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해줄 수 있냐? 반응 질량비는 반응 몰수비와 화학식량비의 곱과 같다를 이용해서 화학식량비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반응 질량비는나 지점 가지고 찾으면 돼요. B4g을 넣었더니 C80g 만들어졌죠 그러면 내가 넣어준 A 질량 보존에 의해서 76이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응 물비가 1대 1대 2가 나오네요. 아래 두 수의 곱이 질량비가 나오도록 화학 실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76, b는 4, c는 40이 나오겠죠. 4로 나눠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9대 1대 10이 나오겠네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한번 구해볼까요? c분의 a는 2분의1이고요 a의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은 19분의 10이니까 곱해주면 19분의 5가 나오네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9월 모의고사네요. 1번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쓴 화학의 유용성에 관한 글의 일부이다. 기억을 대량으로 합성하지 못했다면 질소 비료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바로 암모니아인 걸 체크해줄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굳이 다 읽어보지 마시고 필요한 자료가 나왔다면 바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7번입니다. 그림은 소독용 알코올의 상품 정보 표시를 확대한 것이다. 제법 만드는 방법이죠. 소독용 알코올 수용액 250ml는 아이소프로파놀 175ml의 증류수를 추가하여 수용액의 부피를 250ml로 맞추어 제조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의 몰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이소프로파놀의 질량을 구해주고 아이소프로파놀의 몰수를 구한 뒤몰농도까지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한 번에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알고 있는 건 아이소프로파놀의 부피입니다. 175가 아이소프로파놀의 부피죠. 얘를 먼저 질량으로 바꿔 주도록 할게요.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밀도를 곱해야 되죠. 0.78을 곱할 건데 소수로 쓰지 않고 분수로 써 주도록 할게요. 100분의 78이니까 분모 분자를 2로 한번 약분해서 50분의 39 이렇게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구한 게아이소프로파놀의 질량입니다. 이거를 몰수로 바꿔 줘야 되겠죠? 그럼 화학식량 60으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60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럼 이제 아이소프로판으의 몰수를 구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몰농도죠 몰수를 리터 부피로 나누면 몰농도가 나오는데요 현재 만든 용액은 250ml 리터 부피로는 4분의 1리터입니다 4분의 1로 나눠야 몰농도가 나오니까요 4를 곱해주면 몰농도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써놓고 약분할 수 있는 모양 다 약분한 다음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4하고 60하고 약분해주면 60자리에 15가 남을 거고요. 그 다음은 50하고 175를 25로 약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에는 15하고 39를 3으로 약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죠. 분모 2하고 5가 남아 있습니다. 곱하면 몇 나오죠? 10 나오고요. 분자에는 7하고 13 남아 있으니까요. 곱하면 91이 나오겠네요. 그럼 정답 몇 몰롱도? 9.1몰롱도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조금 복잡할 것 같은 문제는요. 계산을 계속 하면서 문제를 풀지 마시고 필요한 식을 한 번에 쭉 써놓고 계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9번입니다. 나트륨을 물과 반응시킬 때 화학반응식에 대한 자료이다. 완전히 반응한 나트륨의 질량이 A그램, 나트륨 1몰의 질량이 M그램일 때 0도씨 1기압에서 생성된 수소기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네요. 완전히 반응한 나트륨의 질량을 가지고 생성된 수소기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질량을 몰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을 몰수로 바꾸려면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나트륨의 화학식량이 스몰이라고 나와있으니까요. m분의 a 몰 만큼의 나트륨이 반응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나트륨하고 수소기체 반응 몰비가 몇대 몇이에요? 2대 1입니다. 즉 나트륨이 반응한 양의 절반만큼의 수소기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수소기체는 나트륨의 몰수의 절반인 2m분의 a몰만큼 만들어질 거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부피이기 때문에 1몰의 부피인 22.4 곱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m분의 11.2a리터의 수수기체가 만들어졌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이에요. 다음은 기체 1몰에 대한 학생의 탐구 과정이다. 기체 1몰을 담을 수 있는 상자의 크기는 얼마일까? 한 변의 길이가 Acm인 정육면체 상자를 설계하자 1L는 1 0 0 0세제곱센티미터인 것을 이용해야겠다.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 Acm가 수평선 위에 구간 1부터 5중 가에 위치할 때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NA개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가에 해당하는 구간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이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요.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몇 리터예요? 2 2 4리터죠 즉, 2 2 4리터의 부피를 갖는 정육면체를 만들려면 한 변의 길이가 몇 센치 정도가 되어야 되냐 이게 이 문제의 의도거든요 문제에서 1리터가 1000세제곱 센티미터인 걸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22.4리터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꿔주면요 22,400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구간 중에 a세제곱이 22,400이 나오는 구간이 1,2,3,4,5 중에 어디 있냐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3 구간을 보면 28과 32 사이 구간이죠. 여기에 30이라는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볼까요? 30의 세제곱은 몇이 나와요? 27,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27,000 세제곱 센티미터의 부피를 갖는 정육면체가 3 구간 안에 들어있겠다. 그럼 혹시 이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세제곱할 거냐면 28을 세제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계산기 쓰지 말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하기 싫지만 문제 사라고 하니까 해야겠죠? 계산해서 써보면요. 먼저 784가 나오고요. 784에 다시 한번 28을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8을 세제곱 했더니 21,952가 나오거든요? 즉, 3에 해당하는 정육면체의 부피는 21,952부터 32의 세제곱 사이에 있는데요. 30의 세제곱이 27,000이었고, 21,952부터 27,000 사이에 22,400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Acm는 3번 구간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기 쓰지 말고 한번 계산해보세요 저만 하고 넘어가면 배가 아프니까요 여러분들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18번입니다 탄산칼슘과 물군염산을 반응시키는 실험이다 실험과정 가 A 물농도 용액 A를 덜어서 용액 Xml를 준비한다 나 가에서 준비한 용액에 물을 추가하여 용액 B 100ml를 만든다 다 용액 B 20ml를 충분한 양의 탄산칼슘으로 반응시켰을 때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측정한다 그리고 결과로 발생한 CO2의 질량이 m g 이라는걸 알려 줬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하나씩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 용액 A에서 HCl 의 양은 10분의 a 몰이다라고 했는데요. 용액 A의 몰농도는 a 몰농도, 부피는 100ml입니다. 용액 속에 들어 있는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리터 부피로 계산하죠. 그러면은 들어 있는 용질의 몰수 10분의 a 몰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기억의 최소 질량이 11분의 25m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잘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기억은 반응한 탄산칼슘의 질량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표현하는 식에 스몰 m이 들어가 있죠. 그럼 m을 가지고 탄산칼슘의 질량을 계산을 해 줘야 돼요. 문제에서 준 m은 뭐였어요? 이산화탄소의 질량이었네요. 그러면 우리는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 질량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식 필요하겠죠?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게 되면 염화칼슘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반응식은 워낙에 유명한 반응이니까 기억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 사이의 관계식이잖아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탄산칼슘의 질량을 모르니까요. 네모그램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m그램이었죠. 둘 사이 의 관계식을 만들 때에는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탄산칼슘의 개수와 이산화탄소의 개수가 똑같으므로 반응한 몰수와 생성된 몰수가 동일해야 돼요. 몰수로 바꿔볼까요? 탄산칼슘의 화학신양은 100, 이산화탄소의 화학신양은 44니까요. 각각을 100과 44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의 네모 몰은 44분의 m 몰과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필요한 탄산칼슘의 질량이니까요 네모 빼고 100을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모는 44분의 100m이 되잖아요. 4로 약분해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분의 25m이 되겠네요.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 x는 22a분의 5m 곱하기 1000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x를 a와 m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했어요. 근데 x는 취한 hcl의 부피고요. A는 취한 HCL의 몰농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A랑 X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A와 X를 누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M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사용한 HCL의 몰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몰농도 수용액 Xml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요. 몰농도 곱하기 리터 부피를 통해서 사용한 HCL의 몰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천분의 AX몰에 염산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거를 다 사용한 게 아니에요 용액 A에서 Xml를 꺼낸 다음 100ml로 물 켰잖아요 그 다음 여기에서 얼만큼만 꺼냈었죠? 20ml만 꺼냈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100에서 20만큼 5분의 1만큼을 꺼내다 쓰는 거기 때문에 용질도 5분의 1만큼만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에 사용된 HCL의 몰수는 5,000분의 AX몰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에서 양적 관계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X와 M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HCL과 CO2의 몰수비가 2대 1이어야 된다. 이걸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HCL의 몰수가 5,000분의 AX고요.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44분의 M입니다. 이두 개의 비가 2대 1이라는 건 오른쪽에 있는 44분의 M의 2를 곱한 값과 5,000분의 AX가 똑같아야겠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분의 AX는 44분의 m의 2 배인 22분의 m과 같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고 x에 대해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x는 22a분의 m 곱하기 5,000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을 겁니다. 디귿 보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선생님은 여기를 5,000이라고 썼는데 디귿에서는 5곱하기 1,000이라고 썼죠. 어쨌든 크기는 똑같으니까 디귿이 맞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는 특정 값을 계속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이런 거는 무지성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문자들을 보고 아 이거랑 이거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 줘야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20번입니다 다음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수소기체를 얻는 실험이다 티도 실기압에서 기체 일몰의 부피는 25리터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원자량을 알려줬습니다 실험 과정 주사기 1에 0.1몰농도 염산 Xml를 주사기 2에는 금속 0.05g을 넣는다고 합니다. 주사기 1과 2를 연결한 후 주사기 1의 피스톤을 오른쪽 끝까지 밀어 반응을 완결시키겠대요. 왼쪽에는 염산을 오른쪽으로 넣어서 마그네슘과 반응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 반응을 마그네슘 대신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생선의 수소기체의 부피를 알려준 상황이에요. 그리고 X랑 Y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X는 처음에 준비되어 있던 염산의 부피, 그리고 Y는 알루미늄으로 실험했을 때 생성된 수소기체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화학반응식 작성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게 되면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수를 맞춰주면요. 수소하고 염소가 두 개씩 있기 때문에 HCL 앞에 2를 써주면 돼요. 그 다음 알루미늄과 묽은 염산의 반응, 화학반응식도 써줄 건데요. 만들어지는 물질은 비슷해요. 염화 알루미늄하고 수소기체가 만들어지는데 위 반응식과 아래 반응식의 개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마그네슘은 2가 양이온을 형성하고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생성물 쪽을 보면 염소와 수소가 3대 2의 비를 만족하잖아요. 근데 왼쪽을 보면 수소랑 염소는 1대 1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소하고 염소의 개수를 1대 1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염화 알루미늄 앞에 개수를 2, 수소 앞에 개수를 3으로 맞춰줄게요. 그러면 염소 6개, 수소 6개 맞춰줬죠? 그럼 여기 앞에다가 6을 써주고, 알루미늄 앞에다가 2를 써주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되게 됩니다. 화학 반응식 작성했으니까 실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험을 보면요. 마그네슘 0.05g을 염산하고 반응시켰을 때, 그때 수소기체가 25ml만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할건 뭐냐면, 마그네슘의 몰수를 구하는 거예요. 사용한 마그네슘은 20분의 1g인데요.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24라고 했으니까 20분의 1g을 24로 나눠주면 마그네슘의 몰수가 나올 겁니다. 즉, 실험에서 사용된 마그네슘의 몰수는 480분의 1몰이 되게 됩니다. 염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몰수를 정확히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둘 거고요. 생성된 수소기체의 몰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몰의 부피가 25리터인데요. 25ml만큼 만들어졌다고 했으니 만들어진 수소기체의 몰수가 1000분의 1 몰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한계 반응물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마그네슘이 한계 반응물이었다면, 반응한 마그네슘만큼 수소기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수비가 1대1이기 때문에요. 그럼 만들어진 수소기체의 몰수가 480분의 1 몰이어야 되는데,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한계 반응물은 마그네슘이 아니라 염산이었단 뜻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1 몰의 수소기체를 가지고, 반응에 참여한 염화수수의 몰수를 구해볼게요. 개수비가 1대 2죠. 1000분의 1 몰의 2배만큼 hcl이 사용됐을 거니까요. 사용된 hcl의 몰수가 500분의 1 몰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hcl의 몰농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몰농도 곱하기 리터 부피가 500분의 1 나와야 되죠? 그럼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몰농도 곱하기 리터 부피는 500분의 1이 나와야 된다. 500분의 1에다가 10을 곱해 볼까요? 그럼 몇이 남아요? 20이 남네요. x가 20이라는 걸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 2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에서 사용된 금속의 질량과 염산의 양은 똑같습니다. 즉 알루미늄도 20분의 1그을 사용하고요. 염산은 500분의 1몰만큼을 사용하게 돼요. 알루미늄의 몰수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된 질량은 20분의 1로 동일하고요. 원자량이 27이니까 이번엔 27로 나눠 줄게요. 그러면 540분의 1 몰에 알루미늄이 사용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염산을 사용하니까요. 준비된 염화수소의 양은 똑같이 500분의 1 몰이 될 거예요. 여기서 한계 반응물을 또 찾아 주셔야 됩니다. 알루미늄과 염산은 1대 3의 몰비로 반응하죠. 알루미늄이 모두 반응하기 위해서는 HCl 180분의 1 몰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만큼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계 반응물이 누구다? hcl이다. 첫 번째 실험에서도 한계 반응물이 hcl이었고, 두 번째 반응에서도 한계 반응물이 hcl이에요. 생성된 수소기체의 몰수가 똑같겠죠. 즉, 생성된 수소기체의 부피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25ml의 수소기체가 만들어졌죠. 그럼 두 번째 실험에서도 25ml의 수소기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x하고 y의 합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냐. 두 번째 실험에서 한계 반응물이 금속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한계 반응물이 염산이었기 때문에 염산을 기준으로, 어, 생성된 수소기체의 몰수는 같을 거야. 이렇게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양을 조금만 조절하면 한계 반응물을 금속적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성된 수소기체의 몰수가 금속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풀이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11월입니다. 1번 표는 실생활 문제에 해결 기여한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질소 비료의 원료는 암모니아, 나일론이 기여한 분야는 의류 문제 해결이죠. 그럼 암모니아 의류 문제 해결이 2번에 있으니까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표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한 물질 가터다의 해당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값도 타는 염화나트륨, 에탄올, 아세트산 중 하나이다 라고 하네요. 탄소화물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가가 아니오 라고 나왔죠. 탄소화물이 아닌 거 누구예요? 염화나트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용액은 산성인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둘 중에 수용액 의 액성이 산성인 건 아세트산이 되겠습니다. 에탄올은 물에 녹았을 때 중성이에요. 그러면 나는 중성인 에탄올이 될 거고요. 다 자리에는 아세트산을 넣어놓고 수용액의 액성에 산성이다 이렇게 기억이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습니다. 기억. 가는 NACL이다 맞고요. 니은 기억은 X가 아니라 동그라미죠. 디귿 나는 손소독제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에탄올은 살균 소독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손소독제 만드는데 이용됩니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8번입니다. 다음은 일물농도 A수용액을 만드는 실험 과정이다. 과정이 쭉 나와 있고요. 이 실험에서 한 가지만을 달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용액의 농도가 0.5 몰농도가 되는 것만을 고르라고 하네요. 즉, 몰농도를 절반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르라는 겁니다. 기억. 가에서 AW그램 대신 EW그램을 사용하겠대요. 용질의 질량이 2배가 됐죠. 그럼 몰농도 2배가 될 겁니다. 기억 틀렸네요. 니은. 가에서 100ml 비커 대신 200ml 비커를 사용한다. 결국 용액을 만들 때에는 최종적인 부피 플라스크의 부피에 따라서 용액의 부피가 결정되기 때문에 비커는 농도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니 니은 틀렸네요. 디귿. 나에서 500ml 부피 플라스크 대신 1000ml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한다. 최종 용액의 부피가 2배가 되기 때문에 몰농도 절반이 될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10번입니다. 표는 수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다의 밀도는 dg·mL라고 하네요. 가, 나, 다에 농도가 주어져 있고 용질의 종류, 용질의 양, 용액의 부피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용질의 양이 가랑 나가 같냐라고 물어봤거든요.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몰농도는 0.5 몰농도, 용액 부피가 500ml예요. 그럼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몰농도 곱하기 리터 부피로 구해줄 수 있겠죠. 몰농도 곱하기 리터 부피, 10분의 1몰에 용질이 들어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질량이 3W라고 나와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제 X의 화학식량까지 구한다면 X의 화학식량이 30W라는 것도 알수 있겠습니다. 나를 가지고도 계산 한번 해 볼게요. 1몰 농도 100ml니까요. 용액의 몰 농도 곱하기 리터 부피 해 주면 1 0분1몰의 용질이 들어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y의 화학식량까지 구해 준다면 10W의 화학식량을 갖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기억에서 물어본 건 용질의 몰수니까요? 같은 게 맞네요.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W는 59d다라고 했는데요. w를 d를 가지고 표현하라고 했어요 근데 d는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다의 밀도거든요 그래서 다에 나와 있는 용질의 질량을 이용해서 한번 w랑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뭘 구했냐 나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0.1몰이라는 걸 구했거든요 나랑 다에 들어있는 용질의 종류가 똑같고요 몰수가 똑같아요 그 말은 질량이 똑같다는 겁니다 즉 다를 이용해서 다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표현하면 그게 바로 w가 되는 거예요.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와 있는 게 부피랑 퍼센트 농도잖아요. 퍼센트는 질량 1 0 0분율이기 때문에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밀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즉 다수용액의 질량은 1 0 0 d 그이될 겁니다. 근데 퍼센트 농도가 5.9%죠. 이 중에 100분의 5.9만큼이 용질의 질량이라는 거니까요. 5.9dg이 용질의 질량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나에 들어있는 용질은 wg, 다에 들어있는 용질은 5.9dg. 그러면은 ㄴ, w는 59d가 아니라 5.9d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ㄴ은 틀렸습니다. d ㄷ, x의 화학식량은 177d다 라고 했는데요. x의 화학식량은 30w였어요. 근데 d ㄷ 보기에서는 d를 이용하여 표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w 자리에다가 5.9D를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에다가 5.9를 곱한 게 177인지만 확인해주면 되겠죠. 어때요? 30하고 5 먼저 곱해볼까요? 150 나오고요. 30하고 0.9 곱하면 27 나오죠. 150하고 27 더하면 177 맞네요. 디귿은 맞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14번입니다. 세 가지 기체 x m 가, 나에 대한 자료이라 가와 나는 x N, y n XNYM 중 하나이고 m은 m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질량의 y와 결합한 x의 질량비는 가랑나가 1대 4를 만족하고요. 분자량비는 3개가 m대 23대 2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m 분의 n 곱하기 m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첫 번째 힌트입니다. 같은 질량의 y와 결합한 x의 질량비를 알려줬는데요. 같은 질량의 y라는 건 똑같은 양의 y를 이야기합니다. 즉, 같은 개수의 y를 이야기해요. 똑같은 개수의 y에 붙어 있는 x의 질량비는 똑같은 개수의 y에 붙어 있는 x의 개수비를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질량비는 그냥 y 한 개에 결합된 x의 개수비를 알려주는 것과 동일해요. 근데 그게 가랑 나가 1대4의 비를 만족한대요. 그리고 분자식을 보면 알겠지만 m하고 n 자리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x랑 y의 개수가 서로 뒤바뀌면서 1대 4의개수비를 만족할 수 있는 분자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x2y와 xy2입니다. 왼쪽을 보면요 y 하나에 x 두개 붙어 있죠. 오른쪽을 보면 y 두 개에 x 하나 붙어 있죠. 조금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왼쪽 분자식을 x4y2라고 가정을 해 볼까요? 그럼 어때요? y 두 개에 x 네 개. y 두 개에 x 하나. 똑같은 y에 붙어 있는 x의 개수비가 1대4가 나오는 거 보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말하는 두 분자식 꼴을 만족하는 분자식이 나오죠. 이렇게 x2y하고 xy2를 찾아 놓고 m하고 n을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y당 붙어 있는 x의 개수가 나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y에 x가 더 많이 붙어 있는 x2y가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자리에다가 x2y, 가 자리에다가 xy2를 놓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량비를 보니까 XY2, XY가 23대22를 만족하잖아요. 물론 연립을 해주셔도 괜찮지만, 선생님의 영상을 들으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상당히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꼴이죠. NO2랑 N2O. NO2, N2O 분자량비가 46대44잖아요. 마침 23대20이 나온 거 보이나요? X가 N, Y가 O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XM은 N2에 해당하겠죠. 화학시경몇 나올까요? 실제 N2의 화학시장은 28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B는 분자량의 절반 B에 해당하기 때문에 M값은 14가 나올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계산해 볼까요? M분의 N은 2분의 1이고요. 대문자 M은 14에 해당하니까 계산해 주면 정답이 2번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힌트를 해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이에요.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이에 관련된 실험이다. B의 개수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린더 1과 2에 A와 B를 그림과 같이 놓고 각각 반응을 완결시켰다고 하네요. 그리고 꼭지를 열고 다시 한번 반응을 완결시켰습니다. 꼭지를 열기 전각 실린더를 반응시켰을 때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나에서 반응 후 실린더 1, 2에는 C만 존재하며 C의 양은 8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꼭지까지 열어서 반응을 진행시켰을 때에는 누구만 존재하더라? C만 존재하더라. 즉, A하고 B가 완전히 반응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실험을 해석해서 Y랑 B를 찾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건 뭐냐면요. 실험 1과 실험 2에서 생성된 C의 양입니다. 각각의 실린더에서 C가 총 6몰만큼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꼭지를 열고 반응을 진행시켰을 때 C가 8몰이 됐어요. 원래 6몰이 있었고 꼭지 열고 다시 반응시켰을 때 8몰이 됐습니다. 즉, 꼭지를 열고 난 다음 생성된 C가 몇몰이다? 이몰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현재 각 실린더에 남아있는 A의 양과 B의 양은 1몰과 B몰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찾았을까요? 개수를 보는 거죠. 반응 개수비가 1대 B대 2예요 그러면 C가 2몰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A랑 B가 1대 B로 반응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실린더 1과 실린더 2를 해석할 거예요. 실제 값이 주어져 있는 건 A 쪽이기 때문에 A가 남아있는 실린더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반응물 A가 몇 몰이어야 돼요? 1 몰이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 반응이 끝났을 때 실린더 속에는 C만 존재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 실린더 2에는 A 1 몰과 C 4 몰이 남아있습니다. 총 기체가 몇 몰이 있어요? 5 몰이 있죠. 근데 총 기체의 부피가 5V래요. 아, 현재 이 문제에서는 기체 1 몰의 부피가 얼만큼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V리터로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냐? 여기에 써져 있는 비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실험 1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가 4V죠. 그런데 C가 2 몰만큼 남아있대요. 그 말은 남아있는 반응 물의 몰수를 알려준 거죠. E랑 남아있는 B의 몰수를 더했을 때 4가 나와야 돼요. 남아있는 B는 몇 몰이었다? 2 몰이었다. 즉, A1 몰과 B2 몰이 완전히 반응해야 C2 몰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B는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만 구해주면 될것 같아요. Y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A랑 B의 반응 질량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XY. 오른쪽에는 112-x, 256-y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A하고 B의 총질량은 A 112g이고요. B는 256g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B의 개수가 2라는 걸 찾았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C가 몇 몰이었어요? 8몰이었죠. 즉, 화학반응실을 보면 반응한 B만큼 C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C 8몰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들어있는 B가 8몰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1에 들어있는 B의 질량이 Y잖아요. 이걸 토대로 실린더 1에 있는 B의 몰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실린더 1을 보면 C가 2몰이 만들어졌어요. C가 2몰이 만들어지려면 B가 2몰 반응에 참여해야 되겠죠. 2몰 반응하고 2몰이 남아있어요. 즉, 4몰이 B가 원래 있었다 뜻입니다. 근데 8몰의 질량이 256이죠. 그럼 절반인 4몰의 질량은 28g이 되겠습니다. 이게 y 값에 해당하겠네요. b는 2, y는 128. b분의 y 계산해 주면 나와요? 64가 나오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하라는 것만 빠르게 계산해 주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에 실시된 6월, 9월, 11월 모의고사 1단원 문제를 풀어 봤는데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이 있는 만큼 잘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